제33회 서울 가요 대상이 역대 첫 해외 시상식을 치르게 됩니다. 3일 스포츠 서울이 주관 주최하는 서울 가요 대상 측은 내년 1월 2일 태국 방콕 라자만 갈라 국립 경기장에서 시상식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. 라자만 갈라 국립 경기장은 약 5만 명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태국 내 최대 규모 공연장입니다. 레이디 가가, 원 디렉션, 콜드플레이 등 세계적인 팝스타와 방탄소년단, 블랙핑크, 갓세븐 등 유수의 케이팝 스타들이 공연한 곳인데요.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개폐회, 2002년 AFC 챔피언스 리그 등 주요 스포츠 경기가 열린 장소이기도 합니다. 서울 가요 대상은 여타 시상식과 달리 단 한 팀만 영예의 대상을 수상합니다. 이외에도 음원 및 음반, 심사위원 점수를 산정해 최고의 음원상, 최고의 앨범상, 각 장르별 부문상과 팬들의 투표로 진행되는 한류 대상, 인기상 등이 있습니다. 오늘 4일부터 공식 투표 앱을 통해 후보를 공개하고 투표를 진행합니다. 모바일 투표 부문은 본상, 인기상, 신인상, 한류 특별상, 트로트, 발라드, R&B 힙합, OST입니다. 인기상 국내 투표 결과와 한류 특별상 해외 투표 결과는 팬들의 투표로만 선정됩니다. 서울 가요대상 공식 모바일 투표는 1차 투표 11월 4일 오후 12시부터 23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완료 후 50% 적용한 후 인터미션 기간에 초기화하여 2차 투표 11월 24일 오후 12시부터 12월 13일 오후 11시 59분까지의 결과를 다시 50% 적용해서 합산하게 됩니다. 한터 차트 기준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매된 음반 및 음원 대상으로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. 현재 투표 어플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정상화되는 대로 투표하시는 방법을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